수근과 증후군이 있을 때 주사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사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그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하는 약제로서는 5프로 DW 또는 5프로 DW에 트리암신을 섞거나 0.5프로 리두카인에 트리암신을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이드로 다이섹션의 주 목적은 정중신경을 주변의 구조물, 즉 플렉서 텐던이나 그 플렉서 레티나큘럼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사하는 위치는 정중신경의 척골측 또는 요골측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그 척골측에서 사용하는 것이 주사하는 데좀 용이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근간의 근위부, 즉 스카포이드 레벨에서 정중신경의 트랜스버스 스캔을 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고 나서 적정한 위치를 표시하고, 탐촉자를 뗀후 드레싱을 하고 다시 탐촉자를 대서 주사바늘을 삽입을 하는데, 먼저 정중신경의 심부로 주사바늘을 위치해서 정중신경을 플렉서 텐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다음 주사바늘을 약간 빼서 주사바늘을 정중신경의 표층에 위치해서 정중신경을 플렉서 레티나큘럼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때 잘못하면 정중신경을 찔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약을 주사하면서 진입해서 정중신경을 플렉서 레티나큘럼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됩니다.